여기 이제 저희가 오류가 났을 때 URL로 갔을 때 이제 이렇게 404 오류로 이제 가라고 URL을 썼는데 그 URL이 안 먹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JSP로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얘는 JSP 파일로 쓰니까 이제 웹-INF 밑에 그 뷰스 아래 에러 밑에 에러 404.2 대신에 404.jsp라고 써주세요. jsp라고 써주시고요. 위에 있는 URL은 이제 그안 적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적고 이렇게 쓰는 걸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쓰시면 이제 URL은 바뀌지 않고요. 점두로 가지도 않아요. 점두로 가지도 않고 여기 서버 쪽에 이제 웹.xml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버를 리스타트 할 건데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동작을 하나 보세요. 리스타트. 이거 리스타트를 해드렸고요. 자, 리스타트를 해드렸고 이제 콘솔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콘솔 창에서 제가 이제 없는 URL을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이지는 똑같은 걸로 보이시는데요. URL은 이제 뭐 한글 처리가 됐다. 요거 지금 한글 처리가 됐다는 게 지금 현재 URL이 어떤 URL이 들어온지 간에 한글 처리는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한글 처리는 돼요. 아시겠죠? 그 필터를 모든 URL에 대한 필터를 한글 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 처리는 해요. 근데 디스패치 서블릿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들어가지 않는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04 오류를 써가지고 저희가 작성하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제 씁니다. 자, 그러면 디스패치 서블릿에서 이렇게 S 썼던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404 에러에 해당되는 것을 .2를 안 쓰기로 하고 JSP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썼던 거를 요거는 이제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썼던 거를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 요거를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그 URL이 이렇게 되면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404 오류가 나면 JSP로 가는 걸로 처리를 했어요. 아시겠죠? URL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그 에러 404.2 URL 대신에 그 URL 대신에 이제 JSP로 바로 복제되는 걸로 슬래시 웹-INF 밑에 슬래시 뷰스 아래 슬래시 에러 아래 슬래시 에러 언더바 404.jsp로 바로 보낸다. 바로 보낸다로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if 문장을 썼는데 if 문장을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실행해가지고 넘어와서 404인 경우에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404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쪽 이 디스패치 서블릿으로 404인 경우에는 저희가 404 오류인 경우 디스패치 서블릿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디스 패치 서블릿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 들어오지 않으니까 if 문장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404 오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처리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JSP에서 보면은 이게 잘안 먹어 안 먹는 부분이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화면은 404가 퍼런 화면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화면이 안 나오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화면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자. 아시겠죠?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04 오류가 나면 이렇게 웹-INF 밑에 뷰스 아래 에러 밑에 에러의 404.jsp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도록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요. 500번 오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404 오류. 자, 이게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약간만 띄워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100픽셀 정도, 그 위에 마진을, 탑 마진을 100픽셀 정도, 컨테이너 안에 div의 탑 마진을 100% 정도 줬어요. 그리고 h1 태그를 이용하고 존재하지 않은 페이지를 요청했다고 이제 써놨어요. 이게 쓰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글자가 너무 크긴 하네요. 글자가 좀 크고요. 메시지 h1은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h2나 3. H2 정도면 될것 같은데.
더 줄이려면 큰 숫자를 쓰시면 돼요. 큰 숫자. 마진도 너무 그 여기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죠? 80픽셀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그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 적당하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페이지입니다 라고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에러코드는 404번 에러고 요청하신 페이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 이미지 액박 이미지라든지 뭐 없는 페이지 뭐 공사 중 페이지 이런 거를 이미지를 찾아요. 아시겠죠? 찾아가지고 한 개 여기다 넣어주면 그럴싸하게 보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럴싸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없는 페이지니까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 링크를 한 개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쓰셨으면, 이제 이렇게 쓴 데다가 이제 저희가 그 바디도 클래스 div를 한 개 더 만들어서요. div 한 개 만들게요. 더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이고로 쌍따비 찍고요. 푸터라고 써주세요. 이게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헤딩, 바디, 푸터 이렇게 돼서요. 여기가 이제 부터 해당되는 거라서 이제 여기다가 그 앵커 태그 뭐 만들어줘서, 그 일단은 그 메인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게시판으로 보낼 거예요. 보드/ 뭐 리스트점 들어가라 뭐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게시판으로. 근데 이제 요거 나중에 그 나중에는 요거 메인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메인, 그 메인으로 가는 걸로 메인으로 바꾼다.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얘 클래스를 버튼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버튼처럼 생겨 보이게 되고요. 클래스 이꼬르 버튼인데 btn, 클래스 이꼬르 버튼인데 btn, 뭐 btn, btn 다시 success 해볼까요? success 성공했다 뭐 이런 뜻이고요. primary 뭐 success 이게 그 색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색상. 그럼 이렇게 게시판으로 바꾼다. 그 게시판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게시판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에서 게시판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또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를 뭐 AAA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상한 페이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럼 아까처럼 이제 그 없는 페이지,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 요청했다고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점 두 이외에 나머지는 여기서 잡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요거 지금 쓰는 것은 이제 URL이 요청한 URL 메시지가 URL이 점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URL이 점두 별표 점두 이외의 URL 이외의 페이지 처리하는 화면이에요. 처리한다 뭐 페이지를 처리한다. 그 점두를 쓴 거 이외에 페이지를 처리하는 거예요. 점두로 잡으면 그 저희가 점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있냐 없냐 이런 거에 의해서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그 URL에 처리가 없는 것을 저희가 컨트롤러에서 그 보드로 가면 보드 컨트롤러나 이런 데 컨트롤러에서 잡다가 그 없는 URL에 들어오시면 그 URL에 저희가 찾는 URL 이외에 다른 URL 같으면 그 URL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를 못 찾는 경우도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이런 거에 해당이 돼서 그런 경우에도 404 오류인데,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게 좀 그 점들어 썼지만 뭐 슬래시 보드 슬래시 테스트 점두 이런 건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컨트롤러에서 이제 들어오 시켜서 404 오류 내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보내줘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없는 존재 점두 이외에 다른 뒤에 확장자가 다른 걸로 붙어 있는 경우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에 대한 처리를 지금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없는 거를 이제 쓰시게 되면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URL이 점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AAA를 붙여서 점두가 안 붙은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URL을 쓸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처리해서, 근데 이제 HTML이나 자원이 없는 거, HTML이나 이미지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되시겠죠? 그 이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고, 지금은 메인으로 가기를 해야 되는데 메인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쓰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게시판밖에 없기 때문에 success 녹색 보이는 거 녹색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녹색으로 해서
클릭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게시판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00번 오류에 대한 것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이제 그 서버 내부에서 자바 처리하다가 오류가 나면 전부 다 500번 오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500번 오류가 나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00번 오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얘도 에러 페이지로 잡겠습니다. 에러 이렇게 페이지라는 태그를 이용하시고요. 그 마찬가지로 코드를 잡겠습니다. 에러 코드, 에러 코드 잡으셔가지고 에러 코드 중에서 500번 이렇게 500번을 잡으시면 그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류가 나면 500번 오류가 발생이 되고 아시겠죠? 발생이 돼서 여러분들 처리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500번 오류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500번 오류가 난다면 이제 얘는 그 JSP를 이렇게 쓸 수도 있으시고요. 에러 코드 잡으시고 에러 로케이션 잡고요. 슬래시 쓰시고요. 그 웹-inf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웹-inf 밑에 뷰스 아래 에러 밑에 에러 폴더 밑에 뭐 에러 언더바 500.jsp 뭐 이렇게 쓸게요. 되시겠죠? 써가지고 이제 오류를 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404 에러처럼 500번 오류를 저희가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해볼 수 있으세요. 되셨나요? 사용해 볼 수 있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 이 404.jsp 에러 언더바 404.jsp를 복사하셔서 에러 언더바 404.jsp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500번이다. 500번. 자, 서버 안에 오류가 나면 이제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500번을 써주시고요. 500번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되었습니까? 네네네, 기다려 줄게요. 예. 그 웹.xml이 지금 요게 저장할 때 좀 시간이 걸린다고. 예, 걸리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러 페이지라는 게 더 선언해 주시고요. 500번입니다. 선언해 주시고 그 에러 언더바 500.jsp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jsp를 만드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무슨 오류냐면 그 서버 내부의 그 전 처리 오류인 거예요. 얘는 서버 내부 처리 오류가 난 겁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존재하지 않은 페이지를 지우고 타이틀에다가 그 서버 내부 처리 오류라고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됐죠? 사용하시고요. 여기 오류 코드는 저희가 이제 오류 코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다가 쓸게요. 사용하시는데 그 오류 코드에 해당되는 것은 500번입니다. 500번. 500번을 쓰시고요. 그 예외에 해당되는 exception의 코드 같은 거 이런 거 있나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으신데 그 try catch가 있는 자바 프로그램 DAO가 try catch가 있죠. DAO 지금 이제 DAO 부분에 이제 보드 DAO 열었습니다. 여기 2가 있는데요. 2점. 여기 이제 exception이 있거든요. exception인데 그 2점 쓰시고요. 2점 쓰시면 이게 에러 코드에 해당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2점 get 메시지 surprise 들어오라 버리고 location 메시지 class get case 아니고 예, 없네요. 그 번호 오류 번호를 찾아내는 게 여기가 지금 몇 번 오류다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웹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제 없는 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 오류 코드도 사실은 만들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사용자 exception이라는 것을 만들면 되는데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exception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의
그럼 쓸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예, 제가 이제 예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 요거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쯤 되면은 한 5년차 6년차 됐을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제가 선생님 제가 오류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러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오늘은 이 정도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디스패처 서블릿 갈게요. 디스패처 서블릿. 서블릿 갑니다. 가셨죠? 네, 가시고요. 여기 2점 프린트 스테이트 트레이스 여기 케이스 트라이 캐치에서 2점 프린트 스테이트를 막 잡아주셨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쓰시는 걸로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리퀘스트에다가 저희 리퀘스트 있으니까 리퀘스트에다가 리퀘스트 쓰시고요. 리퀘스트 점 셋 어트리뷰트 이렇게 해서 한번 다음 볼게요. 셋 어트리뷰트 보시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키를 써야 되는데 키는 쌍탑에 찍어서 그냥 exception이라고 쓸게요. exception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건데 2를 담아서 보낼게요. 이렇게 그 콘솔에다가는 2점 프린트 스테이트레스를 찍는데 그 사용자한테 이제 exception 처리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담으셨고요. 이제 얘가 웹.xml에 의해서 JSP로 넘어가게 되는데 JSP로 넘어갈 때 그 이쪽에서 처리되는 게 여기서 500번에서 얘가 2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찍히나 한번 볼게요. 에러 메시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 썼는데 달러 중괄호 열고 exception 점 메시지 이렇게 해서 한번 써주세요. 그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썼어요. 아셨죠? 이게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자, 이 정도 사용을 했고 일부러 오류를 내볼 거예요. 저희가 로그인을 안 했을 때, 처리되는 오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리스타트해야 되네요. 서버를 리스타트해서 서버스 가셔가지고 서버를 리스타트해서 한번 리스타트를 해주시고요. 그 웹.xml을 고쳤기 때문에 서버 리스타트 한 다음에 들어갈게요. 리스타트 깔끔하게 했고요. 잘 됐습니다. 그 리스타트가 됐는데 이제 콘솔에는 별거 없어요. 아시죠? 없는데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그 뭐가 있었냐면 권한 문제에 있어서 노티스 밑에 라이트 폼 2 엔터 치면 저희가 이제 그 500번 오류가 그 이게 나면서 이게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라는 걸 썼죠. 여기 지금 예외 메시지는 여기 안 뜨네요. 예외 메시지가 뜨라고 시켜놨더니 이걸 안 뜨고 있어요. 이게 안 뜨고 있어서 예. 여기 예외 서버 오류에 해당되는 것을 500번 오류가 나는데 이때 이제 잡아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바꾼 거죠. 바꿔가지고 사용했고 이제 게시판으로 가자 이렇게 썼어요. 아시겠죠? 그 리퀘스트를 그대로 가져가진 않네요.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여기죠. 서블릿에서 처리를 하면서 그 exception이라고 2를 집어넣어서 이제 처리하는 걸로 쓰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런 그 세션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세션은 리퀘스트를 get 세션에서 여기 세션은 없으니까 get 세션에서 꺼낸 다음에 여기다 세션에다 담아 볼게요. 새로 고침 할게요. 예. 안 떴어요. 야,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500번 오류가 나면서 여기 메시지를 여기 콘솔에다 있는 것을 한번 찍어보려 했더니 아직 안 됐어요. 자. 자, 이제 모든 오류를 잡으시려면 첫 번째 이제 그 웹.xml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만드셔야 돼요. 500번 오류 코드가 나오면 이제 웹-nf 밑에 뷰스 아래 에러 밑에 에러 500.jsp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이번에 jsp 500번에 위에다가 뭘 쓰냐면 이렇게 써주세요. is error page equal true라고 써주세요. is error page equal true라고 적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트루라고 적으면 이게 뭐라는 얘기냐면 예외를 전달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예외를 JSP까지 전달받는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예외를 누가 처리하냐면 얘가
throw된 얘를 try catch에 의해서 잡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이 메소드 안에 try catch로 잡혀 있는 거예요. 되셨죠? 되시겠죠? 그렇게 잡혀 가지고 그 여기 보이는 게 이제 try catch의 catch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catch 부분. 되시겠죠? catch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은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고요. 써 주시고 고쳐 주세요. 그럼 밑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적으세요.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익셉션. 익셉션이 이제 2에 해당되는 게 익셉션입니다. 익셉션 점 get 메시지 쓰시면 메시지를 여기다 출력을 해라. 에러 메시지에다가 에러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을 해라 라고 써주세요. 되셨나요? 예, 써주세요. 예.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가세요. 디스패처 서블릿 이제 던져야 돼요. throw new 해가지고요. 익셉션인데 여기 메소드 위에 보시면 저희가 메소드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 메소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소드에 보시면 throws sublit exception을 throw 시키게 돼 있어요. 그냥 익셉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익셉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다가 저희가 throw 시키시고요. new 생성을 합니다. sublit exception을 생성합니다. 이셉션이 아니에요. 서블 이셉션. 컨트롤 스페이스 번으로서 임포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2를 접어넣으세요. 2. 여기 넘어오는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서블 이셉션으로 만들 때 여기 2에 해당되는 get 메시지라든지 이거 받아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걸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라고 써주세요. 발생해서 잡아놓은 2를 서블 이셉션에서 new에서 던진다. 던지면 얘가 어디로 보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얘가 서블릿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JSP까지 가게 돼요. JSP에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이 된다. 위에서 그럼 JSP는 여기 그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페이지 디렉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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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디렉티브 태그에서 속성을 요거 속성을 지정해야 돼요.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속성을 이제 is 여기에 이제 is error page equal true라고 속성을 지정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는 이렇게 속성을 지정하시면 속성을 지정하면 예외를 받는 거야. 하면 예외를 exception 예외를 전달받는 거죠. 전달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JSP가 캐치가 되는 거예요. 즉 주기 아니라 즉 JSP가 캐치 부분이 되는 거다. 캐치 부분이 된다. 그 예외가 발생됐을 때 처리되는 부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캐치 부분이 돼서 그러면 이제 익셉션으로 이제 얘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500.jsp에서 이렇게 이제 익셉션 메시지 get 메시지를 하시면 익셉션 get 메시지를 쓰시면 이제 예외를 메시지라는 것을 출력을 해서 넘어오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출력해서 넘길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썼는데 여기에는 그 없는 페이지 URL도 이제 요청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디스패처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아 이거 예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무조건 new에서 예외를 만들고 던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슬래시 보드 뭐 슬래시 뭐 해가지고 여기 URL을 안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서비스 컨트롤러를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여기 있어요. 그 익스큐트에서 컨트롤러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시킨 키에서 컨트롤러를 가져왔는데 컨트롤러가 만약에 널이면 어떻게 되지? 널이면 없는 URL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보드 컨트롤러 가져오는데 이게 널이에요. 만약에 컨트롤러가 널인 경우에 컨트롤러가 그 널이면 이제 처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URL인 거죠. 없는 그 운영을 하지 않는 URL에 해당이 되세요. URL에 해당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오류를 내야 되냐면 404 오류를 내야 돼요. 404 오류. 없는 자원을 요청하신 자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오류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거는 이제 점두로 했으나 점두로 매칭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을 할 때 점두 별표 점두로 요청을 했으나 컨트롤러가 널이면 운영되지 않는 URL이기 때문에 404 오류를 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if 문장을 써요. if
그 심플 익스큐트 그 실행하자 이거는 이제 제끼고요. 컨트롤러에서 제껴 주시고요. if 쓰시고요. if 컨트롤러가 널이다. 컨트롤러 가르고 이거로 널. 널입니다. 컨트롤러가 널입니다. 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throw 시킵니다. throw 시키자. throw 시키자 쓰시고요. new exception, exception, new exception 하시면서 상단에 찍으시고 여기 이제 이게 40456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40456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40456 쓰시고요. 존재하지 않는 자원 페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점 2를 했긴 했는데 점 2가 컨트롤러를 못 찾아오면 지금 보드 컨트롤러밖에 없어요. 다른 컨트롤러 없죠? 이해되시겠죠? 다른 컨트롤러가 없어요. 다른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금 init 클래스에 보시면 init 클래스 다른 거를 쓰시면 다 이제 init 클래스를 여기 썼는데 init 클래스에 보시면 여기에 그 보드 컨트롤러가 보드 컨트롤러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보드 컨트롤러 이외에 다른 걸 쓰시면 어떻게 된다? 404 오류가 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를 안 해주고 오류 페이지로 넘겨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보드 컨트롤러 한번 볼게요. 저희가 로컬호스트 보드에 리스점 2 해가지고 2를 치면 이제 2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리스트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공지사항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브트 레처리스 쓰시고 자바 전환 기재 익셉션이고 익셉션이에요. 자바 LANG 익셉션인데 404오류에 존재하는 페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나와서 그냥 throw 시켜서 던지시기만 하면 그 오류가 여기에 뜨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서 제가 자 오라클에서 이제 그 예외를 발생시켰어요. 오라클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오라클 DAO 보드 DAO 볼게요. 보드 DAO 보드 DAO에서 리스트를 했는데 리스트에서 여기서 이제 write라고 써있는데 write date라고 써있는데 데이터라고 썼어요. 이렇게 데이터 예 스펠링 틀렸죠? 되셨나요? 이렇게 썼어요. 이제 서버가 다시 돕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를 이제 다시 게시판에 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뒤로 가서 얘를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해서 보시면 서버 오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타겟, 인밸리드 뭐 리스펙스 타겟이 뭐 이렇게 됐다. 요거는 이제 그 서비스에 해당되는 뭐 타겟이라니까 불러온 것에 해당되는 뭔가 틀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만 가지고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럼 콘솔을 한번 보셔야 되죠. 콘솔을 보셔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런 메시지 요런 메시지가 여기 써서 write date가 invalid date에 해당이 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작성돼서 보신 거는 이거를 못 보고 다른 걸 본 게 다른 걸 보신 거죠. 아시겠죠? 다른 걸 봐서 사용하게 되는데 신텍스 에러예요. 신텍스 에러 그 신텍스에서 나와서 뭔가를 처리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메시지 쓴 것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가져다가 처리를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데이터베이스 여기 신텍스가 오류가 나면 신텍스 오류가 났어요. 지금 뭐라고 처리하라고 나왔냐면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다가 오류 나면 드라우스 게시판에서 DBO죠. 이셉션 이게 이셉션을 뉴에서 썼는데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안 되고 이상한 게 지금 겟에서 썼는데 DBO 오류가 이렇게 나오라고 썼는데 DB 오류가 이렇게 안 나네요. 이제 예. LANG 겟 메시지 했는데 겟 메시지가 안 떴어요. 예, 안 떴고요. 넘기고 했겠죠. 예. 참가자.
리스트 데이터 오류 이게 나오기를 바란 건데 이게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번 찾아보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찾아보기는 하실 텐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넘겨서 넘기고 넘기고 해가지고 처리되는 걸 만드셔야 돼요. 그 어쨌든 그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류 처리를 이렇게 오류가 나면 지금 이렇게 오류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오류 메시지를 찍도록 이렇게 써놨어요. 찍도록 써놔가지고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지금 다시 고쳐놓을게요. 데이트 이렇게 그 500번 오류가 나면 화면에 500번 오류가 나면 여기 지금 깔끔하네 이쁘네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깔끔하네 이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뭘 보셔야 돼요? 콘솔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클립스의 콘솔을 보서 에러를 해결하셔야 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해결을 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나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써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어쨌든 500번 오류가 나면 전부 다 잡을 수 있다. 이제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웹.xml에서 그 오류 페이지 전부 다 잡으려면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오류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시고요. 500번이고요. 뭐 여기 JSP는 500번의 JSP를 쓰시고요. 그 오류 코드 같은 것도 이제 쓰시면서 작성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패치 서블릿에서는 이렇게 이게 그 서블릿에서 예외가 발생됐을 때 여기 요거는 이제 없는 페이지 두 알이 없는데 없는 페이지인데 예외가 발생됐을 때 캐치해서 잡으시면서 캐치는 이제 트라이 그 2점 프린트 스테이트에서 찍어본 것은 이제 그 개발자를 위해서 찍은 거고요. 찍어보신 거고요. 근데 요게 지금 여기 서블릿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서 서블릿 리셉션을 이제 드로우 시키면서 2를 집어넣으면 500번 오류가 이제 전달이 되겠고요. 500번 오류에 해당되는 게 전달이 되면서 그 웹.xml에 500번 오류를 잡아라. 이것 때문에 이쪽 JSP에까지 가게 된다. JSP에서는 예외를 그 저희가 찾아서 보시려면 이렇게 exception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exception 쓰려면 여기 is error page equal true라고 써주셔야 돼요. true 라고 쓴다.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 그 true라고 쓰면 이렇게 exception이라는 기체를 쓸 수 있어요. 파라미터로 처음 다음에 get 메시지 썼는데 메시지를 출력해 보세요 라고 썼더니 저희가 그 원하는 것을 이제 출력기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 캐스팅에서 넘겨서 쓸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그냥 그 exception을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게 get에서 그 get 메시지 다른 게 있나 불려놨더니 다른 게 없네요. 그냥 get 메시지로 그냥 성행해서 get 메시지 찍는 걸로 하시죠. get 메시지 찍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get 메시지를 이용해서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그 아까 전에 2를 넣으셨는데 2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2점 get 메시지를 여기서 꺼내가지고 지금 바로 집어넣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get 메시지를 꺼내서 집어넣는 걸로 하고 DB 오류를 다시 내볼게요. DB 오류를 다시 내고 데이터 이렇게 열고 저장할게요. 저장하시고 다시 500번에서 오류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500번 오류가 나고 지금 이제 메시지가 널이네요. 널 이런 널 널이 돼버렸어요. 이런 겜 메시지 자체가 널이 됐어요. 이런 아이 다른 다음 기회에 게메시지가 스트링일 텐데 리턴 타입 스트링인데 이때 찍을 때는 프린트 스테이트를 찍었네요. 그 게메시지를 한번 찍어볼게요. 시스러닝에서 새로 고침해서 찍으면 뭐가 나오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새로 고침. 그 오류가 나오긴 나오는데 겟 메시지에서는 뭐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오류인데 널이 나오는 거 맞네요. 널 메시지가 이게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나올 줄 알았더니 맨 앞에 있는 게 안 나왔어요. 이렇게 그 invalid identity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안 나오고 그리고 제가 세팅해 놓은 것도 안 나왔어요. 세팅해 놓은 게 안 나와서 요거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이 정도 써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겟 메시지를 하는 것은 좀 이제 이렇게 그 좀 서블리 넘겨서 나중에 처리를 한번 해 볼게요. 메시지를 어떻게든 넘겨 가지고 좀 써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2점 프린트 스테이트에서도 지금 안 나오는 거라서 뭔가 처리가 덜 된 것 같아요. 처리하다가 오류가 나면 이제 DB 오류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그 쓰고 싶은데 지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저희가 이런 메시지를 이용해서 쓰시려면 여기에 맞춰서 여기 이제 is page equal true 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새로워치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페이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페이지 없는 것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없으면 이 컨트롤러가 없으면 이게 컨트롤러가 없으면 얘가 400서 오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노티스 같은 거 안 만들었는데 노티스 말고 뭐 테스트 폴더 밑에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 다 만들어줘도 이제 노티스는 있게 되는데 뭐 테스트 밑에 뭐 리스트.2다 이런 거는 이제 URL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404 오류를 내서 이제 오류이고 존재하지 않은 페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띄울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써주시면 되십니다. 맞춰서. 자, 뭐 이렇게 처리를 해서 500번 오류를 전부 다 잡는 걸로 이렇게 500번 오류가 나면 무조건 다 잡히는 걸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그 예외 처리를 이제 400번 4번 오류에 대한 예외 처리, 그다음 500번 오류에 대한 예외 처리를 이제 전부 다 진행을 한 거죠.